오늘은 야채를 삶은 포장기로 포장을 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700 모델인데요. 야채 전용 모델입니다. 고추, 호박, 피망, 오이, 각기 다른 제품들인데 서브 모터로 지금 센서들이 여기 있죠. 야채 신선도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 타공이 이제 나 있습니다. 여기 봤더면 구멍이 벌써 나 있습니다. 구멍이 다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나린기, 아이마크, 예, 아이마크 센서, 한국 프로그램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서브 모터 방식이고요. 그래서 지금 제품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센서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잘라주고 있습니다. 예. 예, 고추 이쁘게 나왔습니다. 이쁘게 나왔고, 피망 한번 보겠습니다. 피망, 예, 잘 나왔습니다. 피망도 이쁘게 잘 나왔고요. 오이 한번 보겠습니다. 오이도 이쁘게, 예, 잘 나왔습니다. 잘 나왔습니다.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요건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자동으로 센서가 인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포장 길이는 다 각자 다릅니다. 똑같은 상품을 할 때는 똑같은 규격으로 30cm, 40cm 딱 규격으로 늘 일정하게 할 수 있고요. 요거는 이제 자동 인식해서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